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살껴 도깨비 선생님이에요. 깨바라기 친구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산에 왔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지금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올챙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올챙이를 관찰해 보려고 왔는데요, 올챙이에게 먹이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어떤 먹이냐면 냉동 장구벌레입니다. 냉동 장구벌레는 바로 모기의 유충을 얼린 것인데요, 실제로 물고기나 뭐 개구리 여러 동물들의 먹이로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챙이에게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올챙이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야, 올챙이다, 올챙이. 자, 여기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까만 게 다 올챙이에요. 세상에, 진짜 많다. 올챙이가 엄청 많죠? 올챙아, 올챙아. 오, 도망갔다. 올챙이가 손을 넣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올챙아. 으아, 잡았다. 어, 도망가 버렸어. 올챙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 자, 올챙이를 제가 떼채로 몇 마리만 한번 잡아볼게요. 올챙아. 우와, 잡았다. 올챙아. 오,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올챙이를 조금 잡은 다음에 통에다 담아서 여기 보이시는 모기유충을 한번 먹이로 줘볼게요. 자, 올챙이를 좀 잡아서 통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챙아, 올챙아, 올챙아. 야, 많이 잡았다. 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야, 야, 벌써 이만큼이나 잡았어. 자, 여러분들, 이만큼이나 잡았습니다. 야, 야,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올챙이가 발견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모기 유충 한 10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엄청 많은데, 이 모기 유충을 이 올챙이들에게 먹이로 바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올챙이들 몰려든다. 오! 야, 올챙이들이 지금 놀란 건지, 어? 먹는다, 먹는다. 야, 먹는다. 올챙이들도, 야, 모기유충은 좋아하는구나, 올챙이들이. 야,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야, 지금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올챙이가 지금 모기의 유충을 먹고 있는데, 모기의 유충이 크기가 올챙이만 해요. 그래서, 한 입에는 꿀꺽 삼키지 못하고, 조금씩 뜯어서 먹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개체들도 지금 먹고 있어요. 보이시죠? 오, 지금 한 마리씩 잡고 이제 뜯어서 먹고 있어요. 보이시죠? 와, 잘 먹는다. 우와, 야, 진짜 잘 먹는다. 올챙이가 한 100마리 되려나? 한 올챙이가 한 5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50마리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우와, 잘 먹는다, 진짜. 진짜 잘 먹는다. 야, 어? 다슬기도 있네? 야, 먹는다, 먹어. 한 마리씩 잡고 뜯어 먹네, 보통. 여기 있는 올챙이들도 다 먹고 있어요. 오, 야, 잘 먹는다. 한 입에 꿀꺽 삼키지는 못해요. 지금 조금씩 뜯어 먹고 있어요. 보시면 조금씩 뜯어 먹는 게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하나로 두 명이서 나눠 먹는다. 먹고 있고, 야, 먹을 때 진짜 얌전하다. 올챙이가 크지 않으니까 하나를 다 못 먹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잘 먹는다. 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올챙이가 모기의 유충도 이렇게 잡아먹어요. 와, 신기하네. 야, 진짜 신기하다. 이 올챙이들은 다시 자연 속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챙아, 잘 살아라 얘들아. 안녕. 네, 여러분들, 올챙이들이 정말로 잘 먹죠? 올챙이들은 다시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저도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챙이 관찰 즐거웠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살껴! 끝난 줄 알았지?